1차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어디 뭐 밥 피죽도 못 구해 먹고 왔습니까? 예. 나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오케이.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상상해봐. 얘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아하.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상상해봐라. 뭐라고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물어볼 거 미리 밑줄 꺼놓을게요. 미리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Imagine의 뜻은 상상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그것도 뭔가 할 얘기가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뜻은? 초코 파티라 해야 되나? 페스티벌 단어 할 때 안 했나 봐요? 축제가 있다. 1위가 뭐예요? 작은 마을. 예.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물어볼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small town in a small town in Italy.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번만 더. 뭐라고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The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무슨? 초콜릿이 있다. 이발에. 아, 왜? 이거 왜? 네? 에? 뭐? 네? 뭐? 예? 왜요? 그럼 뭐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기다려라. And even chocolate postcard. 잠깐만. 아, 선생님 물어보는 거 너무 많아요. 저 중에 뭔가는 반복해서 답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만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를 뭐 내가 다 설명하라 그러겠냐? 저 중에 뭔가는 네가 한번 설명하면 나머지는 다 설명되는 거잖아. 오케이. 한쪽 면 시험이니까 한쪽 면 시험 쳐갖고 나한테 주세요. 계속해서 뜻은 초콜릿 속상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뭐였지? 무슨 엽서였는데? 이거 못 읽어요? 아니요, 초콜릿 무슨 엽서인데. 초콜릿, 아, 우편엽서. 그, 이, 있다. 어? 예? 이게 아니요. 뭐? 이거 뭐라고 쓸까? 있다. 오케이, 얘가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추운 가을에 추운 가을입니까? 손을 한 오케이, 그래서 얘두 가지 뜻 얘기해 주시고요. 두 그 가지 다음에 뜻이 있나? 예, 단어 할때 봤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거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우리말로 무슨 말을 에? 질문을 넣었더니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 생략된 우리말 질문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보셨습니까? 그 축제가 열리니? 오오.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그렇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다음?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이 뜻은?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오케이. 너무 날씨에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말이겠죠. 계속해서 After 뭐합니까요?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묻고 답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much.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헤이, 여기서 몇 가지 뜻이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뭐 우리가 한건 이건데, 이게 몇 가지 뜻이 있는지 했는데, 근데 뭐 이거 붙였다고 해서 못할 건 없죠.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뭘쓸수 있죠? 그럼으로 그거 말고, 그럼으로랑 그래서는 그냥 똑같은 말인 거고. 내가 그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위에도 바꿔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부터 뭐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요? 이매진의 뜻이 뭐고? 상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아다시.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얘기해 주세요. 아다시가 앞에 있으면요, 명령문이에요.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명령문이라고 한다. 상상해 보시라고 부탁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것이에요. 오케이. 얘뜻몇 가지 배웠다 그랬더라. 그래서 세 가지 뜻까지 배웠다. 그래서 첫 번째, 멀리 있는 하나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무슨 뜻을 가진 뜻? 저것! 이란 뜻을 가진 뜻. 또 번째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 대수 보고. 접속사. 접속사 하니까 여기에 누가다 한번 있고 여기에 누가다 한번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겨야 되냐? You shou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너는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봐야만 돼. 시어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양념시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이 부분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구 때문에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누가다가 두번 들어간다? 시뭐 하는 놈이길래?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라 그래요? 데뷔시. 갑자비씨. 어, 초콜릿 월드의 뜻은? 하나의 초콜릿 세상.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했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초콜릿 세상.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뜻. 대열의 두 가지 뜻. 첫 번째 뜻은 뭐? 멀리 있는 여러 개의 물건. Those. 그것이 저것들이죠. 아니요. Those하고 대열하고 뜻이 똑같은가요? Those는 복수형, 단수형은 Dear. 대열입니까? 뭐지? That 아니에요? That하고 Those고 This하고 This였는데요. 네. 와, 이거 도대체 몇번 얘기해야 될까? 똑같은 얘기를. 그 무슨 있다랑 저기 뜻이 뭐야? I go there. 간다 저기. 나 저기 간다? 나 거기 간다? 어? 첫 번째 뜻 뭐? 거기, 거기에. 두 번째 뜻은 뭐? 에? 아닌데? 두 번째 뜻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갔어요.
이거 뭐야? 2번 문제는 네가 골랐으면 이거 틀린 거 바르게 좀 고쳐줘봐. 뭐? 두 번째는요, 아무 뜻 없어요. 이거 몇번 설명했어요?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요? 한 3년 설명해야 되나? 그럼 졸업할 때 되겠네? 중학교? 응. 이제 좀, I go there. 난 거기 간다. 응? 다시 읽어보세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여기 대여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거요. 그게 뭔데? 비동사를 있다라는 뜻으로 바꾸는 아무 뜻 없는 대열이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오케이.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is가 사용되는 이유는 단순하세요. 뭐가 단순데요? 초콜릿 페스티벌? 는왜 왔어요 여기에? 있으면 없으면 안됨 이거 없어도 상관 있습니까? 꼭 써야 됩니까? 꼭 써야 돼요. 왜꼭 써야 됩니까? 뭐가요? 초콜릿 페스티벌. 그래서 이 어는 초콜릿 때문에 왔어? 페스티벌 때문에 왔어? 이런 거 돼요? 될 리가 없죠. 왜요? 셀수 없는 단수라서 많은 초콜릿 매니 초콜릿 가르쳐 줘봤자 아무 소용이 아, 없어. 아니요?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 아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하지 말고 딱좀 정확하게 해봐. 이거 아니면 좋겠지. 이런 식이야. Many book, books, money.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뭐라 그랬어, 내가? 뭐? 뭐? 머치 북북스 머니 언니 앞에 거 붙여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냐? 뭐? 머치 머니 A lot of 북북스 머니 아라도그 북스 밖에 안 되죠? 머니 이 눈치 보고 공부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뭐, a lot of books, money 중에 뭐? Honor of books money. Lots of books, money. Two of books money. 그러면, many chocolate이겠어? much chocolate이겠어? What's chocolate?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어가 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거야? 페스티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최초 페스티벌이. 근데 페스티벌이라는 명사 이름씨는 셀수 있는 명사고 그것이 하나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가 있는 거고 하나의 축제 얘만 안 만길어봤자 이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만길어봤자 이거 누구 때문에 이된 거야? 초콜릿 때문에 이시 되는 거야? 페스티벌 때문에 이시 된 거야? 페스티벌 얘는 뭐 하는 일이 뭔데? 이 덩어리를 만들고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거 뭐 똑같은 앞제비씨인데 하는 일은 좀 다르다. 이번에 이 앞제비씨 덩어리 인 이들리가 하는 역할은 뭐?
내가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요. 두 가지. 무슨 씨로서의 역할과 무슨 씨로서의 역할 한다고 그랬어? 예매하오 와이로도 제일 바꿔주고나 또는 명사를 꾸며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얘가 하는 건 당연히 꾸며줘요. 뭘 꾸며주고 있는데, 이름식 누군데 그게? 이들리. 아, 이들리를 꾸며줘요? 인 아니 이들리가 이들리를 꾸며줍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입니까? 아니요 어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아니요 아니요. 얘를 꾸며주잖아요.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래?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이래.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래? 스몰 뜻이 뭐고 무슨 씨야? 작은 어떤 짧아 길어. 짧아요. 한 단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쓴다. 어떤 마을 스몰 타운. 근데 얘는 똑같은 역할이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어떤 씨인데 기두 단어로 되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뒤로 가서 마을을 꾸며주는 말이 두 단어가 두 덩어리가 있다. 인 이들리도 꾸며주고 스몰도 꾸며주는데 스몰은 그냥 짧은 한 단어니까 그냥 스몰 타운. 근데 얘는 기니까 뒤로 가서 스몰 타운 인 이들리. 도대체 얘는 근데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을이라서 누구 때문에 왔냐고 그래. 헤이, 나 얘기 또 해줬어. 예. 그다음 계속해서 초콜릿이 있다. 헤이,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맞아? X. 아무것도 안 써야 맞겠지. 이유는 아까 한번 써서. 뭐라고요? 아까 앞에 한번 나와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번에는? 모든 곳에 초콜릿이 뭐가 있다고 그러고 있어? 초콜릿. 누가 다 찾으면 여기 있네. 누가 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예. 근데 주어인 초콜릿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어야 된다. 대열에 두 가지 뜻. 뭐? 거기에 비동사의 뜻을 이따로 지금은 둘 중에 뭐 하고 있어?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거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계열할 choose chocolate studded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왜? 상들이라서 오케이, 이 문장이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엔 statues가 있고 또 뭐가 있다? postcards가 있대. postcards 안만 길어봤자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접속사. 그래서 누가 초콜릿 조각상들이 다 있다. 누가 초콜릿 우편접수들이 다 있다. 누가 다두번 나온 이유가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고 이 there are는 어차피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생략 할수 있다고요. 얘는 어디 갔어? 대준호! 바르게 고치고요. 이거 이제 들고 하고 해설 수업에서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Eat and drink chocolat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can you What can you do?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at the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픈에 두 가지 뜻. 열다.
하고 열다랑 열다랑 또 뭐? 네, 안녕하세요. 열다랑 이것도 The door is open. 그 문이 열려 있다. 이것도 I open the door. 내가 그 문을 열었다. 네, 그래서 얘는 무슨 뜻? 열다. 얘는 무슨 뜻? 열었다. 응?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읽고 뜻. The door open. 무슨 뜻? 그 문이 연다. 문이 뭘 여는데? 문이 창문을 여나? 아니요. 무슨 뜻? 어떤? 무슨 뜻 그래? 열린. 이거 뜻? 그 the door is closed. 그 문이 닫혔다. 그 문이 닫혀 있다. 응. 3단 변신 클로드 3단 변신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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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 오케이 뜻은 닫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닫다 같은 소리를 했네. 얘가 닫단데, 어? 얘가 네. 닫단데. 얘는 그러면 닫았었다. 닫다, 닫았었다. 얘는 무슨 뜻? 닫았니? 내가 얘 보고 뭐밖에 무슨 시라 그랬어?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내네요. 좋지? 아니요. 뭐 맨날 설명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해야 되지?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3분 지각 딱밤 세대. 응? 이거 왜 이래? 아, 안 꺾구나 내가.